일단 그 개막하고 첫 경기부터 좀안 좋은 모습으로 지게 돼서 많이 아쉽고 빨리 그 부족한 부분을 발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요. 네. 저도 오늘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안 되고 그냥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제 머릿속엔 지금 부족한 부분 채울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 너무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, 오늘은. 준비는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. 뭐 준비라는 게 뭔가 좀 뭔가 메타적으로도 그렇고 메타적으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긴 시간까지는 필요 없, 짧은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오늘은 좀 급하게 했던 부분이 많고 첫 경기 때 살짝 소극적인 부분이 나왔고 둘째 경기 때는 좀 급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완급 조절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제가 좀 1경기 때좀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모습이 나와서 좀 둘째 판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뭐 일부러 좀 후반 바텀에 이제 후반 밸류가 높은 챔피언들 최대한 밴해서 그리고 미드 정글 주도권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거기서 결과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개개인적으로 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의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그냥 좀 판단 능력이 좀 팀적으로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개개인적으로 다 실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다음 경기 부분에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무언가를 굉장히 빨리 판단하고 견적을 내는 거에 최대한 준비를 할것 같고 그냥 제 스스로 확신에 차서 좀 자신감 좀 찾고 제가 할수 있는 각을 최대한 팀원들한테 더 말해주고 저도 거기에 플레이를 좀더 맞게 잘해서 제 스스로 좀 많이 발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그 개막 전부터 좀안 좋은 모습, 그 부족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성적으로 좀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도 오늘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서 되게 좀 아쉽고 저도 많이 준비해서 다음 경기는 꼭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